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디자인 변경입니다. 레디에이터 그릴을 대형화하고 맥컬러를 적용해서 중대형 트럭에 걸맞는 운전함과 시원한 개방함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캐릭터 라인을 범퍼까지 연결해서 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세련된 프론트 아키텍처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프론트 그릴은 보시다시피 창문의 독수리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어 저희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네이밍 또한 Wing of Wind, 즉 승리의 날개라고 명칭했습니다. 이건 저희 파카데오 상영차와 함께하는 모든 고객분들의 사업과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요. 고객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저희 브랜드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프론트 그릴에서 이어지는 전면 하단부의 Daytime Running Lamp, DRL 또한 날카로운 독수리의 발톱을 모티브로 삼아 보다 더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제품 가치를 잘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냉각 성능의 향상 그리고 공기 저항의 감소까지 효과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새로운 프로덕트 네임 레터링 차량 전면 중심부에 위치시켰는데요. 엠블렘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타타데오 상용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독수리 형상을 사이드 데칼로 이제 심볼화해서 전면부의 강인함을 측면에서도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강한 캐릭터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럭의 신차이라고 할 수 있죠. 신차에 적용된 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엔진은 Euro 6 Step D 엔진을 한층 더 강화시켜서 Euro 6 Step E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국내에서 지난 1년간 테스트를 진행하고 물론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실제 장착을 했기 때문에 판매, 실주행을 거치면서 내구성과 신뢰성이 둘 다 이미 검증됐습니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최대 570마력 그리고 255토크를 구현해서 언덕길과 고하 중에도 뛰어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래서 뛰어난 성능과 최대 5% 향상된 연료 효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독일 ZF사의 트랜스미션이 적용됐습니다. 16단 수동, 12단 자동차 변속기는 물론 상용차 업계 최초로 더센에 적용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Full Auto System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옵션으로 적용됐습니다. 승용차 수준의 부드러운 변속감을 트럭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며 최적화된 변속 세팅으로 엔진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개발 초기에 저희는 그간의 BOC를 카테고라이즈해서 총 140여 개의 개선 요구사항을 리스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품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작은 글자 하나의 선택부터 프레임 레이아웃의 변경까지 모든 단계에 반영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객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만들었는데요. 주요한 개발 게이트 단계별로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공유했고 그들의 세밀한 제안 사항까지 모두 다 신차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소 cost of ownership, TCO, 즉 유지보수 비용 관점에서는 고장 없이 그 누구보다 더 편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안정성과 내구성 향상에 주안을 줬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기존 ED코팅에 파워코팅을 추가해서 프레임 발청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카고 차량의 경우 방산과 한국 산업 소재인 고강성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국가 소재죠. 컴포젯 샌드위치 패널, CSP 게이트를 적용했는데요. 기존 대비 30% 이상 가볍고 부식 없이 편리한 유지 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승차감과 진행 안정성 측면에서는 프레임 언더 멤버 추가를 통해서 조종 안정성을 캐스터와 킹핀 앵글의 최적 밸런싱을 통해 주행 직진성을 개선했고요. 저위 슈퍼버의 경우 프론트 엑셀의 전방 이동을
소감을 공유시켰습니다. 또한 촬영 실내 정숙성을 위해 캐빈 사이드, 뷰, 비하인드 카메라의 패널 안쪽 등 전부분에 걸친 흡음재 추가를 통해 주행 중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했고요. 그리고 위드라인된 캐빈 스텝은 전시 저든 작업화를 잘 넣을 수 있도록 넓고 크게 변경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고객의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저의 노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 편의사항 측면으로는 가장 먼저 편리함과 디지털화를 추구했습니다. 우선 최신의 스마트 버튼 적용으로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고, 단순 무선 리모컨 키의 단계를 넘어 커넥티드 시스템과 연동되는 지능형 차량 키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운전석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주게 되는 클러스터, 이거는 Full HD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해서 스타일리시한 시선과 함께 안전과 편의 기능을 모두 접목했습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클러스터 게이지의 색상이나 모양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시각적인 즐거움부터 차선 유지, 후방 차량 감지,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 사항을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서 운전자에게 즐거움의 안전을 더한 유익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용차 전용 의미의 내비게이션은 대형 트럭 고객들을 위해 좁은 길을 제외한 최적의 운송 루트를 제안해주며,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운전석은 세계 최고의 시트 회사로 알려졌죠. 독일 ISRI사의 하이엔드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감을 최소화했죠. 끝으로 저희 타타 대형 상용차의 신규 커넥티비티 서비스, 셀링크는 원격 기능 구현을 통한 사용자 만족뿐만 아니라 고객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TCO 관점에서 최적의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셀링크는 전용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 원격 시도,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 작동과 같은 차량 운행 준비 시간을 대폭 줄여주고, 원격 차량 진단으로 안정성을 증대해서 공유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 현황, 기본적인 소모품 교체 정보 관리 서비스, 공지사항 전달 등 차량 유지 관리에도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에 추가로 원격으로 ECU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verVR OTA 서비스와 차량 성능을 분석해서 사용 중 발생 가능한 결함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 VRM 또한 개발해서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Fleet Company를 위해 만들어진 Fleet Management System, FMS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행 현황을 조회하고, 또 목적지 정보 등의 업무 지시를 차량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차량별 관리 상태와 소모품 이력 또한 원격으로 진단 가능한 철종 솔루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타 대우 상용차의 신차 맥셋의 탑승된 기술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